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한눈에 보는 원자력 시리즈 15번째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사실일까요? 2025년까지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미국, 인도, 프랑스, 일본 등의 8개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해외 수출로는 러시아가, 국내 시장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합니다. 원전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건설되고 있지만 우리 원전 기술은 높은 안전성과 시장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으로 채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했어야 할 세계 원전 시장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 에너지 정책의 대세일까요? 탈원전이어도 우리 원전은 수출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